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좀 이슈를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 공세에도 밀리고 테슬라 판매도 부진해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밀리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뭐 이미 한번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보유 중이고 좀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중국이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는 역시 아직은 부동의 1위 차지하고 있죠. CATL. CATL. 예, 그리고 BYD 같은 종목도 네. 있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면 뭐 파나소닉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텔란티스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두 달여 동안 상하이가 봉쇄가 네.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에서 그냥 막아버리거든요, 중국은. 그렇게 네. 되면 생산 자체가 다 중단이 돼 네. 버리는 거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중국에 공장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공급이 감소됐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2차 전지 생산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호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하는 원통형 배터리도 지금 중국에서도 다 생산을 한다 그러고, 네. 그럼 테슬라가 또 생산이 중단되면서 수요가 또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상하이가 봉쇄가 해제됐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이게 좀 완화가 되고 본격적인 이제 경기 지표 개선이 나타나야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증대되면서 그러는 건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눈에 띄게 떨어져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제가 볼때 이제 눌림목 구간 네. 지나고 있는데 44만 원대 정도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가 44만 원, 45만 원대인데 처음에 신규 상장 때에 보면 이때 부근에서 좀그 거래들이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5만 원 박스권을 돌파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좀 확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게 6월달 FOMC 회의 이후에 어느 정도 그 지표들 나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전히 저는 45만 원 정도 되면 일단 매도하고 조정이 좀 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거는 저는 42만 원 이하로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도 좀 짚어볼 텐데, 삼성 SDI가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좀 힘이 없네요. 네, 그때 그 시티그룹 발표, 반토막 발표 그쵸. 나오고 나서 저는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그거 나오면 사실 급락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하락폭이 크지 않고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 약세가 그 5월 24일 날4% 하락한 거 외에는 지금 한 1%대 정도 하락을 했고요.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이제 저점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입지를 하고 사네요. 있어요. 네. 기관들은 안 팔고 좋은 있고요. 리포트 내놓고 외국인들이 네. 조금씩 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48만 원 목표가까지는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국내 증권사 여기 보면 아마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티에서는 반토막 목표 주가 48만 원 내놨는데 국내 증권사 쪽에서는 저평가돼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누구 네. 말이 맞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누구 있는데 말 믿어야 될까요? 저는 48만 원 이 얘기는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 SDI가 뭐 실적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거나 공급선이 뭐 완전히 끊기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삼성 SDI의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서 한번 뭐 올해 전망치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작년도에 4조 정도 4분기에 매출이었는데 4조 6천억이에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200억이었는데 3,900억이에요. 네. 그럼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매출을 보면 13조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1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글로벌 점유율이 확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반토막으로 제시한 건데 저는 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또 궁금하신 게 사야 될 때 아니냐 이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은 좀 더 왜 그러냐면 지켜보자. 예, 여기가 지금 박스권 하단인데 여기를 확실하게 지지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보면 개인들은 조금씩 사고 있고 기관은 조금씩 좀 또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기관 비중이 높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거의 지금 비중이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비중이 낮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 기관들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던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역시 삼성 SDI의 추가 상승의 키는 외국인이 주고 네. 있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55만 원, 56만 원 정도에서 저점 확인이 되고 가장 좋은 거는 58만 원, 6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보시죠. SK 이노베이션은 또 이제 키움증권에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이러면서 또 목표 주가를 조금 높였어요. 목표 주가는 35만 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또 유지를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같은 관점에서 보면 될까요?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조금 다른 흐름인데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 팔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보면 실적 전망이 좋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역시 뭐 배터리가 전부가 아니라 정유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났었고요. 매출은 뭐 그렇게 된다고 거의 비슷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올해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은 거는 SK 네. 온에서 나오는 이제 2차 전지 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역시 SK 이노베이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7, 80% 증가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SK 이노베이션, GS 같은 정유 업체들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거의 박스권 상단 정도에 와 있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주가 하단이 한 19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상단이 22만 원 정도, 이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사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0만 원대 정도 오면 이건 확실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2만 원을 돌파하기 전에 사면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확인하시면서 왜 그런가 하면 여기 22만 원대 부근에 매물대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확연히 증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은데 지금 사시면 또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고 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박스권을 이제 좀 시원하게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또 매수 타점이 되면은 저희 공략주로 아마 소개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주 살펴봤고요.